내일장 미리 보기로 시장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태양 투자 자문의 김효중 책임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결국에는 상승 탄력을 좀 이어갔습니다. 지난 3월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네. 2분기에 일단은 4월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일단 우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네. 휴장이었습니다. 그렇죠. 휴장이긴 했지만 연준에서 금리 결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2월 PCE 지표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게 되면서 파월 의장도 기대치에 부합해서 만족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금리 인하는 서두르지 않을 거라는 조금 애매모호한 그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이는 너무 빠른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금리 인하는 네.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금리 인하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본격적인 어닝 시즌으로 그쵸?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저는 그동안 반도체 업종들이 1분기 성장주 역할을 해주면서 상승을 크게 보여줬지만 어닝 시즌에 맞물려서 실적으로 증명하는 종목들이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 저번에 실적 발표를 했었죠. 네네. 예, 같은 분류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에서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인텔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미증시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텔이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건 앞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어느 정도 나아질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 상승세가 견조해지고 있는 모습인데 당장 4월 5일에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저희가 주목해서 시장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 외에도 앞서 설명드렸던 금리 인하 모멘텀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아마케가 4월 5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국내 빅파마들 위주로 상승세가 잘 나와줬었던 바이오 섹터였는데 이제 본격적인 일정 모멘텀 안으로 들어가면서 비교적 덜 주목받았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특히 GI이노베이션이나 Y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은 아마케 일정 이외에도 이미 기술 이전을 해서 마일스톤 이런 걸 받을 게 있기 때문에 매출이 인식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번 아마케 일정 이후로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저희가 유치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주들은 좀 쉬긴 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이벤트 드리븐 할 수 있는 말씀해 주신 아마케가 열리기 때문에 마일스톤으로 실적 기반을 다질 수 있는데 아마케에서까지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종목들 몇 가지를 알려주셨고요. 삼성전자 일단은 잠정 실적이 가장 이번 주에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시장, 가깝게는 내일 시장에서는 좀 어떤 업종이나 섹터로 공략해 볼까요? 저는 내일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에 이어서? 예, 그렇죠. 네. 오랜만에 화장품 섹터의 긍정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2분기 접어들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섹터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모습인데 화장품 섹터는 그동안 대형주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의 바닥권 밸류였기 때문에 반등 기대감이 있고 중소형 화장품 관련주들의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이어져서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 경제가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 중국의 공업 기업들이 1, 2월 수익이 10% 이상 증가하면서 경제 회복 탄력 조짐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방한 중국이 90% 이상 회복되면서 3월까지 누적 인원이 100만 명 수준으로 방문객이 회복되는 모습이고 탈중국화 기조가 글로벌 트렌드이긴 하지만 네.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에겐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중국 하면 화장품이 바로 생각날 정도로 중국 모멘텀으로는 화장품 섹터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미국과 일본, 동남아 시장의 품질이 뛰어나지만 가격은 저렴한 가성비 제품이 각광받으면서 국내 중소형 화장품 기업들의 제품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 모멘텀으로 적용된 모습이고 특히 올리브영이나 드럭스토어 기반 중소형 화장품 매출이 크게 개선된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이커머스의 침투율이 증가되면서
중소뷰티 업계의 실적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소형 화장품 회사에서도 이커머스 해외향 매출이 크게 개선되는 종목들 VT, 클리오, 아이패밀리 SC를 관심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내일 보자 했는데 뭐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악재로 여겨졌었는데 네네. 이제 그게 조금 다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 모멘텀이 네. 다시 좀 호재가 올해는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너무나 빠지기도 했고 네. 뭐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VT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말고도 일본 쪽으로도 되게 수출도 많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모멘텀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내일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 보십니까? 제가 준비한 종목은 신성 ENG라는 종목입니다. 신성 ENG? 예, 맞습니다. 네. 동사는 반도체 클린룸과 2차전지 드라이룸, 태양광 모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그중에서도 클린룸 사업이랑 드라이룸 사업 분야가 전체 매출의 80% 이상 차지하면서 주력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고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동사의 클린룸 사업부가 작년 하반기 조금 부진을 했는데요. 이는 삼성전자 평택 공장 증설 이연도 있었고 더불어서 해외 드라이룸 사업을 위해서 인원 확충을 진행했는데 일정들이 전반적으로 지연됨에 따라서 실적이 2022년 대비 많이 부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연되었던 국내 해외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네.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전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8조 원가량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까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고객사로 두고 있는 TSMC랑 SK하이닉스까지 이전에 받았던 보조금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미국 신규 공장 증설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장 증설에서 가장 첫 번째로 진행이 되는 클린룸 추가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동사의 추가 수주 모멘텀까지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현재 미중 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뭐 반도체나 바이오 그리고 원자재에 이어서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까지 조금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정부의 태양광 패널과 전기자동차 등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보조금과 가잉 생산 문제 등을 두고 지적하고 경고할 것을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견제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들은 국내에서 반사이익을 불러일으키고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미중 분쟁이 태양광 산업까지 확대가 된다면 동사의 태양광 산업 분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주가 상승세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매수는 시초가에 해주시면 되고 목표가는 2,650원, 손절가는 2,23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성 ENG까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으로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또 어떻게 클린룸 관련된 종목들 오늘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시청자분들도 잘 주목을 해보시고 신성 ENG는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효중 책임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좋은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